박 대표 멈추시오. 박 대표 멈춰보는 거야. 자, 요까지 들어서 리허설을 해서 요까지 들어서 멈춰보고 요까지 들어서 멈춰봤으니까 이제 백스윙을 해서도 멈출 수 있다 이거지. 목까지 멈춰보고 이제 높이 들어서도 멈춰야죠. 오케이. 아니 왜 끊어서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표 이 테이크웨이를 해서 멈춰보면 테이크웨이도 어쨌든 백스윙 아니겠어요? 그러면 테이크웨이를 해서 멈춰보면 여기서 멈춰봤으면 내가 백스윙을 해서도 멈출 수 있다 이거지요. 자, 멈춰보는 겁니다. 멈추는 거야. 와, 박 대표, 박 대표, 좋은데? 박 대표, 자, 멈춰보시오. 자, 헤드를 보면서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봤잖아. 아니, 여기 보시오. 저거 뭐하러 봅니까? 백스윙 할 때나 보세요. 멈춰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하면서도 멈춰보는 겁니다. 좋아요. 박 대표, 멋져 부려요. 멋져 부러. 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멈춰보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래야 올라가서도 멈출 수 있다 이거죠. 멈춰보는 겁니다, 박 대표. 오케이. 어떤가요, 박 대표? 그러니까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리허설을 해주셔야죠. 자, 여기까지 와서 내가 멈춰보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양팔이 딱 힘을 줘서 멈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들어도 멈출 수 있다 이거죠. 멈추시오. 박 대표 더 멈추려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백스윙이 올라갑니다. 멈춰보시오. 자, 리허설을 해서 멈춰봐요. 아니 저긴 뭐하러 자꾸 볼라냅니까? 자꾸 치고 싶어 하시네요. 헤드 면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스위스팟을. 멈춰봐요. 저긴 뭐하러 볼라냅니까? 여기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다 내려 올라래요. 자, 다시 멈춰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좋아요. 그래, 박 대표. 리허설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테이크웨이를 해서 멈출 수 있으면, 테이크웨이를 해서 멈출 수 있으면, 백스윙을 해서도 멈출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멈춰봐야죠. 그렇죠, 박 대표. 내가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리허설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리허설을 해보면, 여기까지 리허설을 했으면 멈춰봤잖아요. 그럼 내가 높이 든다고 못 멈추지 않아요. 여기까지 와서 멈춰본 사람은 백스윙을 충분히 해서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박 대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술은 훌륭하세요. 리허설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들어서 여기서 멈춰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멈출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백스윙을 충분히 가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와우, 박 대표, 아우, 안마 들어가야 되겠어요, 박 대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천재네, 천재. 자, 멈춰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와서 멈춰 보는 거예요. 스위스팟을 바라봐야죠. 이 스위스팟을 바라보는 게 왼쪽 눈이다, 이거지. 멈춰 봤습니다. 이제 백스윙을 해서도 멈출 수 있다, 이거죠.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거죠.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부드러움의 시작입니다. 백스윙이 더 편안하네. 그렇게 다 해결해. 그 치려고 그러니까 안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멈추는 게 되는 거죠. 칠줄 아니까.
자, 리허설을 해보시면. 그렇죠. 멈출 줄 알잖아요. 멈춰봤잖아요. 여기서 완벽하게 멈춰봐야 되죠. 그래야 백스윙이 올라가서도, 백스윙 탑에서도 멈출 수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백스윙을 많이 하면 밸런스를 잃기 쉽지만 내가 리허설이라고 하는 이 테이크백을 해주면 아크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까지는 멈출 수 있다면 더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똑바로 멈춰 있어야 돼요. 아주 좋아지고 있어, 박 대표. 그렇게 테이크웨이를 해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백스윙을 해서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테이크웨이를 한번 리허설을 해줘야겠죠. 한번더 바로 내리지 마시고 완벽하게 멈췄다가요. 완벽하게요. 네, 칩니다. 처음에 있으라고 하는데요. 지금 좀 받고 싶어요. 네. 자, 테이크웨이를 해보시면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 삼각형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딱 멈춰놓고 그러면 백스윙을 많이 들어도 멈출 수가 있다 이거죠. 나이스, 박 대표. 제발 멈추시오. 확실하게 멈춰요.